안녕하세요. 최장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턴 디스크의 오버래핑 타임 또는 쇼깅 타임 세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의 모든 기준은 트리고트 칼마이어 28게이지 기계입니다. 패턴 드라이버 쇼깅 타임은 그림과 같이 정확한 동작이 되지 않으면 가이드가 바늘에 부딪히게 됩니다. 패턴 1의 8도 등 도수 표시는 오버래핑 동작 시 패턴 1의 운동 각도입니다. 이 화면은 쇼깅 타임, 즉 타이밍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가이드가 바늘을 지난 후 다시 진입하기 전에 오버래핑 동작, 즉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동작으로 가이드 한 칸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이드와 바늘이 부딪히지 않고 동작해야 정상적입니다. 지금은 오버래핑 동작이 빨리 시작한 상태입니다. 가이드가 바늘을 벗어나는 즉시 조직번호 10 또는 12 등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가이드가 바늘을 지나기 전에 미리 움직여서 바늘과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타이밍이 빠른 것이므로 타이밍이 늦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버래핑 동작이 늦게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가이드가 늦게 움직여서 정상적으로 통과 못하고 바늘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는 오버래핑 동작이 늦은 것이므로 타이밍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런 동작이 정확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칼마이어 신형 기계의 타이밍 맞추는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파란색 표시 홀은 조직 번호 시작 위치를 선택하는 키홀입니다. 위쪽의 빨간색 표시가 타이밍 맞추는 키홀입니다. 여기에 10mm 키를 삽입합니다. 먼저 메인 축의 분리 안쪽에 보시면 휠에 표시된 포인트와 프레임에 표시된 라인이 있습니다. 이 두 지점이 일치되도록 맞춥니다. 이 지점이 바늘의 최상점 또는 가이드 레버의 최상점이며 캠 동작의 180도 위치인데 이 지점에서 기계를 정지시킵니다. 패턴 드라이버 메인 축 클램프를 풀어줍니다. 패턴 드라이버 메인 축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화면과 같이 화살표 표시 위치에 닿도록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타이밍 설정이 끝나고 10mm 키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패턴 드라이버 축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타이밍이 빨라집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타이밍 동작이 늦게 시작됩니다. 모든 조정 완료 후 클램프를 잠궈주면 끝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